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익숙한 방, 그리고 너무 익숙한 시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초반에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가요? 뭔가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 제 헤어나 의상이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몸이 성장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이돌을 데뷔하면서 내 스타일을 찾지 못해서 좀 방황했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스타일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허벅지 접힌 살, 님들이 좋아하는 이 올린 포인트. 자,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저의 미드. 이번에는 제가 커스텀한 옷이기 때문에 여기 가슴 쪽에 빵다가 있어요. 이 의상을 굿즈로 뽑아보는 게 제 목표예요. 제 얼굴을 또 이제 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나입니다. 제가 판다인 걸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판다 옷을 만들어버리자. 기다려봐, 내가 너네 딸 수 있게 채팅창 잠깐 꺼줄게. 판다!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좀 국룰 표정이긴 한데 또 키모초아리. 그 다음에는 찡찡대는 표정입니다. 다음은 너네가 좋아하는 눈! 최면의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건 넘어가 주시죠. 자, 그러고 아직 안 보여줄 거였는데. 조금만 보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을까봐 이런 따옴머리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보이세요? 목이버섯 아닙니다. 오레오 아니고요. 빵도 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님들! 집중해!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나올 차례야.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재데뷔를 하는 기념에 1년 전에 했던 그런 어설픈 프로필이 아닌 진정한 프로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빠끄도나 암컷입니다. 왜냐, 저는 근본적인 판다기 때문이죠. 오타나다고요? 본고지, 본거지야? 진정한 프로필 안내를 조졌네! 제 생일은요 2월 11일입니다 이제 2024년 되면은 생일 돌아오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도나 생일임 크크 축하 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MBTI는 ENFP였지만 현재는 EENFFP이기 때문에 매우 E와 F 감성이 짙은 판다입니다. 평소에 뭐 멤버든지 이제 스타데이즈 분들이라든지 만나면은 그냥 드립 박습니다. 오죽하면은 스타데이즈의 반님이 저를 거부하죠. 분명히 저희 멤버들이랑은 다 인사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안 해요. 전 쳐다보지도 못해요. 아, 반님 안녕하세요, 도난데요. 반님 이러면서 이랬는데 너무 부담스럽대. 근데 저는 다음에 볼 때도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 그게 박도나이기 때문에. 현재 직업은 러브다이아의 아이돌이죠. 리더입니다. 모든 제로 음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돌가 바로 접니다. 맥홀은 죄송한데요. 나가주세요. 흥분하거나 놀림받으면은 이새끼야! 이러면서 약간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래도 하루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성체가 되면 중국어로 반환되시나요? 뒤질래요? 하탱성이라고요. 지구 판단한 계열사가 틀리다고요, 진짜! 그런 거 꼴밖에 하지 말라고요. 몇 번 얘기해요! 이제 도나의 좋아하는 건 일러스트를 보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픽시브! 옹골차죠. 저 픽시브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싫어하는 게 이제 별로 없는 와중에 되게 깜깜한 데를 싫어해요. 다음! 드디어 여러분한테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저희 마마와 파파입니다.
자, 그 다음 취향. 도나한테 점수 달라면 요런 거 기억해야 됨. 이제 애니메이션은 최근에 많이 안 봤었는데 어떻게든 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장송의 프리렌이랑 약사의 거짓말. 아, 혼잣말. 아, 도나님 왜 캐릭이 작아졌나요? 캐릭? 오이, 캠입니다. 그리고 작아졌다고 하시는데 이걸 보고도 작아졌단 소리가 나오냐 이놈의 자식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나 태그입니다. 저의 팬마크는 노란 하트랑 빵다예요. 빵다. 팬아트 태그는 도나 언더바 아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전한 우리의 팬네임 빵다입니다. 여러분, 도나의 목표, 2024년부터 장대한 목표가 있는데요. 물론 아직은 조금 실현되기 힘들긴 한데 이거는 그래서 저의 작은 소망들입니다. 이제 이어. 귀엽지? 제가 되게 많이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이번 의상 맨손은 못 보나요? 아, 이거 나중에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걸 캐치해버렸네. 기다려봐. 아, 그리고 제가 이제 ASMR 하잖아요, 님들. 얘들아, 안녕. 일상 속의 야함은 무슨 소리니, 투스투스야! 전신도 보여줘.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던 전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뺏겨줬다. 그 다음이. 평소에 캡 모자를 자주 쓰기 때문에 모자도 있습니다. 여기다 마스크까지 하면 요런 느낌. 헐벗은 도나 준내 야해 개좋아. 아,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야한 이미지는 벗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슴 큰 거는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야하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야하게 보셔도 돼요. 에, 천박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가슴이 이런 거 어떡해요. 알았죠?